제가 오늘도 이렇게 왔는데요. 네. 근데 오기 전에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다들 저희 영상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몽이가 심장병이 있어요. 3살 때인가 4살 때 발견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심장병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문으로 다녔어요. 계속 작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도 이뇨제라고 해서 심장병 친구들이 먹는 건데 그게 엄청 강해요. 약이 많이 힘들어하는 약인데 그거를 지금 7개월 동안 먹었죠. 그게 모든 장기를 빨리 시간을 계속 돌리는 약이라고 하고 독한 약이라 하고 이제 뭐 물론 완전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심장병 애들은 그렇게 독한 약을 해서 심장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니까 그런 독한 약을 먹고 버티고 있던 중이었어요. 티가 많이 안 났지만.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보였어요. 저희 테라랑 저한테 이 호흡이 사람이 이 고양이들 이렇게 뭐 호흡이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애몽이 같은 경우는 이게 보였어요. 배에서 숨을 힘들게 쉬고 이제 폐에 물이 찼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피토가 있었고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이제 폐에 물이 찼다는 징조라서 바로 병원을 갔고 일요일까지 잘 지냈는데 뭐 월요일 날에 갑자기 또 되게 호흡이 또 가빠지길래 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저 수요일 날에 이제 전문 병원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만 버티자.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오게 됐고 왔고 전문 병원이 이제 또 애몽이가 좀 안타깝게도 그 전에는 진료가 원장님이 외부 강의이기 때문에 아예 진료가 없는 상태여서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제발 버티자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 계속 아침에 관찰했을 때 안 좋으면은 입원시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요일까지 버텨와서 진짜 애몽아 조금만 몇 시간만 참고 수요일 날 이제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이제 약이라도 바꿔보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애몽이 태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빠른 정도였는데 데리러 막상 갔더니 온몸은 좀 많이 차가져 있었고 고개도 잘 못 들고 아빠가 왔을 때쯤부터 엄청 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애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애를 이렇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미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더 일찍 해서 1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희가 품어가지고 조금만 더 많은 인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거의 그 다음부터 애몽이가 의식이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래서 아빠 보고 좀 막 그때부터 아프다고 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집에 왔는데 얘가 이제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또 24시로 그냥 바로 또 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애몽이가 의식이 아주 조금씩 있다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이제 뇌가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떠났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보호자니까 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애몽이가 이제 저희 새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사료가 애몽이가 먹는 사료가 품절이 됐어요. 그냥 전 세계 품절이 됐어요. 본사 품절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전에 먹였던 거를 먹였는데 그걸 먹고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은 사료를 탓하기에는 전혀 아닐 수 있다. 언제든지 얘는 안 좋아질 수 있는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사료 때문에 전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그 사료들을 다 구해가지고 택배까지 지금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한 6포를 겨우 구했어요. 6포를. 한 10kg를 구해놓고 이제 그래서 애몽이한테 이제 좀 잘 버티자 하고 또 사료 바꿔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떠날 줄 몰랐어요. 그냥 수요일 정도 한 얘한테 시간이 한 2주는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떠날 줄 모르고 또 퇴원시키면은 강태랑 저희가 상의했던 게 서울병원이니까 아무리 일찍 가면 아침에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태가 새벽에 출발해서 그 서울 근처 모텔을 잡아놓으려고 전화해가지고 모텔까지 찾아놓고 아 애몽이가 상태 보고 괜찮으면은 새벽에 빨리 출발해서 모텔에 3, 4시간이라도 좀 쉬다가 들어가자 이러면서 계획을 다 짰는데 막상 퇴원시키러 갔더니 애가 이제 그냥 체온도 이미 다 떨어져 있고 혈압도 안 잡힌 상태였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태였던 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애몽이한테 애몽이 병을 빨리 잡아서 3, 4년을 이렇게 진짜 쭉 잘 끌고 왔는데 그 마지막 가는 그 날에 한 5시간, 8시간을 같이 못 있어준 게 입원시킨 게 너무 아쉬고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진료가 좀 보였을 때 토요일부터
첫 입원하고 집에 왔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슬슬 여기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력도 살아오고. 근데 또 일요일 엄청 잘 지냈어요. 몰랐어요. 그 왜냐하면 그냥 딱 이 상태였어요. 보시면 고양이가 식빵 굽는 상태. 네. 눈 마주쳐 치면 그르렁거리고. 병원 가서 이뇨제가 그거예요. 이게 폐에 물이 찼기 때문에 이뇨제 주사 맞고 물을 빼는 역할. 그럴 때 물을 빼주면 되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그래 왔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요일 날에 똑같은 증상 보이길래 당연히 저희는 이제 또 물만 빼러 갔다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애몽이가 자기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데려갔을 때 애몽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저를 보자마자. 근데 제가 또 보니까 그냥 저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아 얘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딱 이거였는데, 근데 딱 병원을 안고 나오니까 주차장 가니까 엄청 우는 거예요. 그때 뭔가 좀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너무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위험한 거 아는데. 근데 또 사실 이게 원래 이제 보호자들이 항상 마지막 순간에 안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애몽이를 그렇다고 마지막에 우리 집에서 품었다? 그럼 얘를 하루를 더 버티게 서울병원을 갈 수 있는 애를 우리 집에 두고 또 떠나보냈구나. 엄청 자책도 많이 했을 거고 뭔가 죄책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실 안 아쉬운 게 없잖아요. 이미 떠났고 생명이고 저희 새끼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애몽이가 떠나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그날 이제 새벽에 또 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 떠나보내서 저희가 같이 키운 애를 처음 떠나보냈고, 뭐 심장병이 있어서 이 정도도 정말 오래 살았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7살 애를 보냈으니까 그냥 모든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인사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때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요. 계속 그것만 돌아야 돼요. 그냥 날 기다린 것밖에. 근데 기다린 것 같아 진짜 그거는. 막 버티고 버티다가 얼굴 보고 간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이렇게 정말 키우던 동물을 떠나보낸 게 제대로 떠나보낸 게 이게 처음인 것 같고. 애몽이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대가족이 된 시초이긴 하죠. 저는 동물을 정말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많이 키웠는데 애몽이가 힘들 때 정말 막 직업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저는 처음 받았어요. 동물한테 힐링 받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사실 고마운 게 애몽이가 너무 효자처럼 마지막에 갈 때도 애기 같은 모습으로 가주고 해가지고 지금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새끼가 떠났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한 번씩 생각나면 울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애도 기간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태랑 지금 저희 그 이제 옛날에 엔드라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뒤져서 애몽이 사진 보고 영상 보고, 그리고 이제 유골함을 저희가 갖다 놨어요. 저희 집에. 저희는 이제 그런 예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애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유골함 가지고 저 유골을 우리가 떠나면 반반 나눠서 데리고 가자. 제가 이제 편집했을 때 저도 동물을 계속 보니까 근데 이제 애몽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항상 생각에 좀 잠겨 있는 듯한 그쵸, 표정이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를 알아서 뭔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근데 강태도 그 말을 똑같이 하긴 했어.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실 진짜 웃긴 게 저희가 관찰을 되게 많은 하는 보호자긴 한데 근데도 떠나고 보니까 애몽이가 이랬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애몽이가 힘들었구나. 얘가 착해서 이랬던 게 아니라 힘들긴 했었구나. 정말 고맙게 잘 버텨줬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끼고 그 어쨌든 자기도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떠날 걸 잘 가라고 이런 거를 조금 운전할 때 얘기해주고 싶은데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충분히 못해서 그게 아쉬운 거 말고는 진짜 저희도 되게 애몽이한테 엄청 애쓰고 강태가 워낙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도 서울병원을 2, 3주에 한 번씩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병원 가서 계속 애몽이 그 하루 입원하면은 또 거기서 기다리고 애몽이랑 계속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강태가 병원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음식 먹을 데도 없어서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진짜 빨리 먹고 와서 애몽이랑 같이 있어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청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긴 해서 이게 이제 충분히 이제 애몽이 보내고 애도가 좀 끝나면 그래도 우리가 애몽이한테 최선을 다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너서 기다리고 있을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안 아프게 좀 잘 뛰어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진짜 그냥 인여주도 안 먹고 일단 추루도 많이 먹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죠. 다른 데 안 가고. 애몽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태랑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애몽이를 너무 잘 만나서 7년 동안 너무 정말 많은 그런 감정이랑 좋은 거를 배웠다고 이렇게 느껴요. 너 나 슬픈 거 알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슬퍼서 좀 우는 사람인데 강태가 지금 티가 안 나잖아요. 저는 근데 강태가 이렇게 많이 우는 것도 처음 봤고 자고 일어나서도 바로 울고 그리고 애몽이 떠나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제대로. 강태는. 그래서 강태는 지금 사실 좀 수면제도 처방받아오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애몽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슬퍼해야지 자기도 너무 가치 있는 이렇게 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애몽아 너 거기서 누가 잘 막 못되게 건들면 꿈에서라도 나오라고 그리고 돈 필요하면은 무조건 꿈에 나오라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겠다 이런 말을 애몽이 욕을 하면서 계속 해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걱정되는 거 진짜 무지개 다리가 있으면 애몽아 그 애몽이가 너무 착하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집어갈까봐 애몽이 데리고 갈까봐 그런 걱정해서 이제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 근데 내가 죽으려면 몇십 년은 남았는데 너도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떠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털을 다 모아가지고 애몽이랑 같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리고 애몽이 다리에 저희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붉은 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랑 계속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는 막 굳이 애들 촬영할 때도 굳이 꺼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너무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있으면 지나가면 찍히는 거고 막 이런 거였는데 돌이켜보니까 애몽이가 뭘 해도 많이 안 나오긴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생에 저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짐승을 많이 키워서 나머지 8마리 보낼 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아주 정말 힘들 거예요. 그치?